미리 보는 조선일보입니다. 안산 단원고의 또치샘 고창석 선생님은 9년 전 학교에서 화재가 났을 때도 아이들을 대피시키고 혼자 화재를 진압했다고 합니다. 지금은 대학생이 된 옛 제자들이 합동 분향소를 찾아서 선생님과의 옛 추억을 털어놓았습니다. 이들은 침몰 소식을 들었을 때 선생님이 제일 늦게 나왔을 것 같았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며 울먹였습니다. 옛 제자들이 생각한 대로 고창석 선생님은 세월호에서도 목이 터져라 소리를 치면서 학생들의 탈출을 도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. 진도의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원칙과 매뉴얼이 있습니다. 웃거나 발소리를 내지 말 것도 먼저 말을 걸지 말 것, 음식은 꿇어 앉은 듯 낮은 자세로 권할 것, 또 기념 촬영하지 말 것 등입니다. 세월호 침몰은 원칙 없이 탐욕에 물든 우리 사회의 추악한 일면을 드러냈지만 진도에서는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자원봉사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소식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.